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들 봐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봐주시면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시청률도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더 좋은 정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분에 뭐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와는 또 다른 견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속지 맙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2차전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우려감이 너무 크고 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좀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 저희가 오후 2시에는 시장에 대한 이제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진행했던 종목분들, 뭐 종가 매매로 사이맥스, 그리고 FST 그두 종목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모습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또 종가 매매를 할수 있는 것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창에 올려두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공략해 볼수 있는 급등을 볼수 있는 기업들 한번 선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155엔이 무너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보면 이제 2008년부터 2011년 그 사이에 보면 엔고라고 해서 일본이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70엔에서 75엔, 80엔 정도 그 수준을 왔다 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와는 또 별개로 현재는 155엔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슈들이 지난주 상당히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현재는 전 세계가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근데 원자재 가격이 왜안 내려가느냐? 원자재 가격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강달러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원자재 가격도 현재는 상당히 상승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좀더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 결국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마진폭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마진폭이 줄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늘리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상당한 베네핏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현재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제시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 경기가 침체되면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우리가 현재 미국 내에서도 증설 이슈가 있는 2차전지라든지 또는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섹터군에 대한 성장주에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브가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는 절대로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수를 보면서 개파락이 떴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히려 이런 개파락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한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수 자체는 이미 연속성을 붙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연속성을 붙여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그만큼 또 강한 반등을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지수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지금 크게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코스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점이 2550포인트를 한번 잡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저점을 잡을 때 문자 보내드렸다 그죠? 그게 유튜브 내용에도 올라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빠지고 난 데 돌려내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2700포인트 자체가 일부 저항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은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봐요. 만약에 2700포인트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780, 2800까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단계지만 현재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유입이 되면서 2700포인트 근접하는 움직임까지는 쉽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조금 위험에 대한 분위기를 좀 조장을 하는 양상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엔화가 지금 현재 상당히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뭐 똥값이다. 자, 하지만 그런 우려감들은 어느 시장에서나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지고대로 다 어떡하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좋은 시장임에도 왠지 나쁘게 보고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실을 해버려요. 그런 수익을 극대화 못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여러분들이 따라서 매매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우리가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2차전지 얘기를 좀 끌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코스코 퓨처엠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다 그죠? 그러면서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마진폭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얼마만큼 많이 올랐냐 하면 자, 뒤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차, 뭐 커피, 치즈, 쌀 관련된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 가지고 차는 지금 34%, 커피 23%, 그리고 쌀 14%, 코코아 12%, 밀 9%, 옥수수 3.4%씩 올랐습니다. 그래 지금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여름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사실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도 쉽게 오르지 않는 시점인데 현재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 15%가 올랐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은 이 두 가지 가스를 쓰는데 영국 가스와 TTF 가스를 씁니다. 이것도 지금 8%씩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석탄 가격도 지금 5% 올랐고 최근에 뭐 가솔린 원유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죠. 그 밑에 보면 이제 금속 이제 구리 가격도 15%, 은 12%, 그리고 금도 6%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현재 원자재 가격을 잡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현재 이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종목권이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될 수 있다. 테마성 움직임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하반경선을 띄고 난 다음 현재 반등을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2차전지한테도 어떻다? 현재는 호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요번에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것도 그 자료를 조금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현재 탄산 리튬 가격도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니켈 가격도 꾸준하게 하락했고, 코발트 가격도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원자재 가격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는 더욱더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마진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지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다져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또 한편에 대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은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 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죠?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현재 미국 내에서도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고 우리나라 기업들로 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바로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력 설비는 호황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 최근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가 조금 과하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이 기업들은 사실 매출 비중 안에서 변압기 말고 다른 매출도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변압기 매출입니다. 그럼 이 재룡전기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현재 내수와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의 수출이 이만큼이고 내수가 요겁니다. 자, 이거 천원 단위니까 천만, 십만, 백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1조 4천억에 대한 규모로 2023년도 변압기 수출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수는 요거예요. 실제 그러면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수출을 왜 많이 했을까? 전기가 미국이 모자르냐? 자, 모자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증설에 대한 물량이 2024년과 2025년에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반에 대한 부분,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의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설 이슈는 쉽게 사그라들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노이즈는 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의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축소시키겠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더 빨리 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증설 이슈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호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 노이즈가 조금 끼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흐름대로 좀 더 성장주에 대한 순리대로 상승에 대한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한번 짚어봤고,
최근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유입되면서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반등세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음봉으로 마감되는 모습들이었고 대신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게 이제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달고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조금 존재를 한다는 건데 자 다르게 보면 여기서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표시되지만 분봉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삼각수렴 형태로 추세 상승에 나오는 구간들이 추세 상승 초입에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도 지금 고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규로 이것을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은 반도체라든지 또는 전기전적 중에 상당히 쏠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포스코 피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지금은 2차전지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그죠? 실적에 대한 악재를 선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에서 마진을 회복할 수 있느냐, 마진을 회복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2분기에 실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서 봤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은 결국 중간 소재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진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적인 부분 자체도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수급에 대한 쏠림이 어디로 가 있다고? 바로 반도체 쪽에 성장주 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흐름 자체가 조금은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걸 감안해서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정장비 쪽은 그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활성화 물질 관련된 기업들은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M도 최근에도 보면 주가가 이미 이제 장기평 밑에 놓여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거래가 많이 안 붙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앞서 봤던 우리가 전기전적 중과는 다르게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만 거래량에 대한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라 했다. 그죠? 거래량에 대한 바닥은 주가에 대한 바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뭐 금량이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 조금 흘러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자, 오히려 그때 얘기했던 것도 이런 하단 자체가 이탈돼서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기억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 윤성 FNC 뭐 이런 기업들도 보면 지금 공정장비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JLMN에서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닥을 찍고 좀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나 또는 이제 기관에 대한 물량도 쉽게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조금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이라고 보고. 자, PNT,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투신권에서는 많은 매도세가 나타났었지만, 여전히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들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름은 길다. 자, 대신 트레이딩 관점은 현재는 반도체 쪽에 조금 쏠려 있는 것은 팩트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지난 시간 종가 매매로 했던 것이 이제 사이맥스하고 FST. 자, 사이맥스도 지금 보면 오늘 장중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는 모습인데, 현재 월봉이 바뀌었다, 그죠? 월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나타낼 때 이제 쌍봉 패턴으로 넘어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난 뒤에 주가는 빠졌고,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에서도 1, 2, 3, 이렇게 되고 올라왔대. 그러니까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이제 뽑아내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파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올라왔던 요게 1파가 되는 거고, 여기 조정 2파, 이거 이제 3파째입니다. 3파는 어떻다? 가장 길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3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FST, FST도 금요일 날 호재가 떴습니다. 삼성 미국 텍사스 공장서 시양산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제가 이 뉴스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종가 매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금요일 9.7%까지도 오른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이런 기업들도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하나씩 좀 뽑아봤는데, 우선 이제 대형주부터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다고 봐요. 그 이슈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은행사들, 뭐 보험사들, 지주사, 그러면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만, 지금 현재 보험사들 조금 봐야 되는 것이 DB손해보험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보험사들에 대한 이제 보험금 인상 이슈가 아직까지 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 이슈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DB손해보험에 대한 이런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재평가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수량이 늘어왔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들이었고, 자, 이 상황에서 전고점에 대한 해당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꽤 붙어 있던 것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직접 보면, 자, 이렇게 그죠? 보면 고점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인데, 저는 이제 수급이 조금 밀어올리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유통 물량이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은 조금만 기관이 여기서 수급을 보태더라도 주가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봤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냥 추세 추종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붙이려면 지금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까지도 계속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왔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단타로 본다면 이런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는 좀 알고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AI와 이제 자동화 이슈가 시장에서 살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주 섹터에 대한 재평가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크게 수익을 봤던 기업이 이제 포스코 DX였습니다. 포스코 DX도 이제 우리가 6,000원대, 6,500원대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이 주가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삼성 SDS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삼성 SDS도 보면 12만원대부터 출발을 해서 주가가 17만원대까지 한번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무인화나 자동화, 뭐 지금 현재 AI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삼성 SDS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 SDS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더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추세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내에서는 좀더 강한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한 18만 원선 이상까지는 한번 강하게 푸시를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시티,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그룹에는 삼성 SDS, 포스코그룹 포스코 DX, 그리고 현대그룹은 우리가 이제 현대위아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이제 현대모비스죠. 그죠? 그리고 하나그룹은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AI라든지 또는 이제 무인화 자동화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 군데씩 다 있어요. 그거에 하나그룹은 이제 하나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방산에 대한 통신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그룹 내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관련된 이슈를 함께 머금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하나시스템이고, 사실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서도 주가가 쉽게 뽑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 언제 오르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강하게 좀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주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속도를 좀 붙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를 지금 폭발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저는 이제 항상 3일선을 해놓고 보는데, 지금 3일선을 타고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지를 한번 밟고 뽑아낸 구간에서는 좀더 강한 푸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이번 주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 쪽에서 좀더 보면 이제 조금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 안에서는 이제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파이오링크는 이제 트래픽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제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 이제 지연되게 되죠. 응답 속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오링크가 하는 역할인데, 평소 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가 조금 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보실 때, 이게 급등락이 그만큼 장중에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가 비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세력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오링크도 지금 현재 세력이 상당한 매집을 이루어 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꽤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 관련된 로봇주 쪽으로 보면 이제 아지넥스트.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자동화 이슈도 있고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로봇 관련된 센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사실 개방된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로봇 청소기도 그렇지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매핑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매핑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대부분이 센서류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지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삼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센서류를 공급했던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저는 상당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다. 현재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지넥스트에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아지넥스트에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이제 포비스 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최근에는 과거랑은 조금 다르게, 잠깐만요, 제 펜이 어디 갔냐. 자, 과거와는 다르게 예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계기판에 대한 모니터가 한개 있고, 옆에 이제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또한개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요거를 한해원 모드를 쓰거든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 이제 계기판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내비가 들어오고, 또는 이제 이게 다 내비로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이제 넓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이제 토비스인데, 토비스가 원래는 그 카지노형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2023년도부터 이제 카니발에 공급이 됐었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 모델에도 이제 일부 납품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도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면 카지노형 디스플레이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이제 절반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매출이 적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은 그대로였는데, 그만큼,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크게 올라왔다. 그럼 회사 자체 파이는 이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바뀔 때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토비스도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리고 반도체 주를 좀 매매하고 싶은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지난 시간에 종가 매매를 함께 하셨으면 좋은데 꾸준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하신 분들은 반도체 주를 하나 이상은 다 들고 계실 거라고 봐요. 최근에 모습이 대단히 좋았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이제 LTC라는 기업을 잠깐 볼게요. LTC는 보면 SK이닉스와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이제 사업도 같이 했고 합자에서도 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는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이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나 또는 삼성전자 협력사나 삼성전자 지분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SK이닉스 협력사 이런 공통되는 조건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HBM이 수율이 대단히 낮아요. HBM이 수율이 대단히 낮게 잡히는데 SK이닉스도 50에 60%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도 50%채 안 되는 걸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율을 높이는 부분,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테스트 장비나 검사 장비나 또는 이제 세정 장비나 이런 장비류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를 현재 시장에 상당히 받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그 LTC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SK이닉스의 세정 장비, TSV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더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앞서 이제 우리가 YC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YIK였는데, YIK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인위적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강하게 붙여서, 수급이 붙어서 가는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LTC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현재 바닥에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의미를 둘수 있는 수급이다. 의미를 둘수 있는 수급이다. 그만큼 좀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LTC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도 있고, 또는 처음 말씀드리는 기업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하셨을 때 수익이 될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정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이번 주도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뭐 항상 보면 시장은 우려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과하게 우려할 때가 많고 어쩔 때는 희망 섞인 얘기들로만 가득 찰 때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원리 원칙을 좀 지키시면서 저하고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2023년도에 한국경제TV 대표 게스트 파트너로 저를 또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도 또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시죠? 이상로 텐텐베거 1시 반 추천주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면서 또 도전 정보로 여러분들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빨간 주식 화이팅!